자, 연간 매출액만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야, 그 정도로 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이 보통 피망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딱 봐도 알겠죠? 예, 커요 아주. 길고요. 피망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피망 처음이거든요, 이게? 야, 제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이렇게. 제 얼굴 큰 거 다 아시죠? 다 가려집니다. 야, 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수박 써는 줄 알았어요, 쫙 소리가. 예. 빛나는 거 보이시죠, 빛나는 거? 수분을 머금고 있어 보여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 지금까지 먹은 피망이 그냥 피망이라면 이거는 명품 피망입니다. 맞지? 즙이 많은 게 수박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파프리카랑 피망이랑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것도 색깔이 다르죠? 예. 그렇죠. 먼저 색깔이 다른데요. 파프리카 색이 더 다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냄새로도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냄새를 맡아보면 예. 단맛이 나고 아, 그리고요. 피망은 고추 냄새가 살짝 납니다. 자, 그리고 껍질 두께로도 구별이 가능한데요. 이 파프리카가 한눈에 보기에도 훨씬 두껍습니다. 피망이 풍년이에요, 풍년. 네, 오정현 씨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아유,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이 배송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뿌듯했는데요. 자, 이젠 진부령 피망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볼까요? 네, 진부령 흘리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음식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샐러리와 피망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담당한 요리 어떤 요리예요? 예, 잡채 요리입니다. 그렇죠, 잡채. 자, 피망과 샐러리를 총총 채를 썬 다음 기름에 살짝 볶아주는데요. 자, 미리 준비한 당면에 넣고 슥슥 버무리면 피망 샐러리 잡채 완성. 그 맛이 궁금하다고요? 이야, 이게 좀 담백하게 해주죠, 당면. 아삭한 맛이 될 것 같은데요. 야채랑 과일을 섞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향도 좋고. 피망하고 샐러리 김치에다가 꼭 배합이 적합합니다. 이 샐러리 김치를 할 때 피망은요, 나중에 넣어야 아삭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샐러리 김치. 네. 자, 입맛 없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소리가 달라요. 샐러리에 피망만 넣어서 녹즙을 만듭니다. 자, 비타민 캡슐 피망과 향긋한 샐러리의 만남 기대되시죠? 자, 마시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흘리마을에서는 피망을 잘라서 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녹즙을 안에 담아서 쭉 드시고 예. 이 컵도 드시고 같이 그렇죠. 직접 그렇지. 마셔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마십시오. 쓴맛 절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와. 너무 맛있죠. 야, 이렇게 컵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도 괜찮네요. 색달라요. 그렇죠. 오,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음식이 가능하군요. 네. 주말에 피망과 샐러리를 위하여! 예! 무더운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줄 아삭하고 신선한 자연의 맛이 있습니다. 이 소리부터 맛있는 고성 흘리피망과 샐러리. 초록빛 여름이 더 건강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고향극장 미우나 고우나 내 아들 3부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아들이 늦잠을 자서 아버님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고향극장 미우나 고우나 내 아들 3부. 일을 해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나는 최두기. 아니, 저도 열심히 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일마와 내 큰아들이고요. 그만큼만 잘하면 되지. 영감님 뭐 못한다고 잔소리를 치세요. 내 마누라비대. 셋이 한 식구라. 새마을 지도자하고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사랑성 성으로. 큰아들 놈이 귀농. 3년 차비디. 내는 일마 일하는 게 영 못마땅하지요. 요즘 고추요. 그 하우스 다 바꾸면 어때요, 겨울에? 미친도 없는 놈이. 응? 뭐 대부분 하우스 꼽는 어디다 꼽아? 하우스 꼽아놓고 일단은 뭔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죠. 답답하다, 답답해. 지도 가깝겠는지 술을 한잔합니다. 젊은 놈이 허른 이 꼬라지 오늘 아이고 아주 자냐? 아 이렇게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하나?